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보실 테고요. 또 크립토 시장의 발빠른 소식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윤곽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거래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수치들이 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 관련한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뜨거운 노동시장이 또 한번 확인이 되면서 조기 금리 인하설이 무력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요인들은 AI 관련한 기술주들의 상승 그리고 그들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관한 베팅론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연준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뉴스들 쏟아져 나왔는지 크립토 헤드라인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후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도 사실상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사태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부들도 여러분들 다각화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한 번의 랠리를 겪은 이후에 또 한 번의 랠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한번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실 텐데요. 역시나 GBTC 유출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4억 달러 규모의 GBTC가 매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GBTC 유출량은 다소 소강장 상태이긴 하지만요. 추가적인 유출과 함께 또 이렇게 대량 매도세가 나온다면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자세한 기사를 통해서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지표를 보시면서 보다 자세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세 흐름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4만 2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200달러 선으로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들 역시나 큰 흐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솔라나 시세 보실 테면 솔라나는 95달러 그리고 그 뒤를 리플코인이 현재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아발란체가 시총 상위로 뛰어 오르면서 또 한번 솔라나처럼 급부상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론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를 넘보고 있는 아발란체이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은 시총 상위에서 살짝 밀려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도지코인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커뮤니티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다소 축소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는 대비되는 흐름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저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세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보실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뉴욕 증시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크해본 이후에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또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오늘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는요.
네, 금리 인하 올 하반기가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월가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잘못 표기됐다라는 부분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모두 다 상승이 나왔는데 달러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서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 있고요. 104달러선 좀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는 소폭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뜨거운 노동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 관련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가 너무나 뜨겁게 나왔고 신규 고용, 1월 달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35만 3천 건이 증가를 했고 이게 월가 예상치 18만 건을 훌쩍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의 두 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노동시장이 뜨겁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연준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이 블룸버그 헤드라인일 텐데요. 이제 파월의 스텝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자 노동시장이 뜨겁 뜨겁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임금 상승률도 뜨겁다라는 것으로 좀 나타내집니다. 솔직히 이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간당 급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또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파월이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은 언제나 인플레이션 2%에 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3%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는커녕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힘들겠지만 이 금리 동결의 시기가 굉장히 크게 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자 시장을 조여올 수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지표처럼 다행히 뉴욕 증시가 AI 관련한 이제 기술주들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서긴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뉴욕 증시 역시도 더 이상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들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노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나 뜨거웠다라는 게 문제이고 또 지난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서비스 분야에서 디플레이션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러한 AI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들 또 관련한 기대감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반전이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 지표 발표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3%대까지 내려왔었던 겨우겨우 내려왔었던 국채 수익률이었는데 노동 시장에 관한 이러한 뜨거움이 확인이 되자마자 정말 급격하게 상승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페드워치 역시도 이제 금리 인하 베팅보다는 금리 동결 베팅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살짝 조정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소식은 금리 인하가 올 상반기도 아니고 또 중반기도 아니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신용사인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에 35만 개의 일자리 증가는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과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임금 상승률 자체가 계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2% 목표는 택도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노동시장에서 임금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페드가 다음에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관한 굉장히 약세론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이 지표들과 함께 또 이 이야기들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바꾸던지 아니면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계속해서 집착을 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유동성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이사항들 있다면은 또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동향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렸었던 하나의 기사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기사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파산한 가상화폐 대출 업체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14억 달러 상당의 GBTC를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블록의 외신 기사인데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GBTC의 유출량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실제로 14억 달러 상당의 GBTC를 포함해서 그레이스케일 계좌에 있는 그러한 자산들 무려 16억 달러 규모의 자산들을 매각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각 의사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각한 돈은 역시나 아직까지 돈을 받고 있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투자자들 피해를 보신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다행인 입장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어떤 흐름들을 이어져 왔는지도 같이 한번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16거래일에 7,900만 개의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 지표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자면 여기 보시면 GBTC의 상장 이후의 유출량들도 쭉 나와 있고 IBIT 블랙록에서 얼마나 유입됐는지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 FBTC에 관한 유입률들 그 외에 그런 ETF에 관한 유입률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16거래일을 이제 토대로 했을 때 7,9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GBTC의 이런 유출량들을 좀 시장이 많이 소화했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일단 미국의 ETF 전문 업체인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 네이트 제라시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ETF에 관한 자산 순위를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IBIT와 또 피델리티의 FBTC가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ETF들, 상방, 하방에 투자를 하는 ETF들이 인기가 많은데 뉴욕 시장에서도 여기 보시면
S&P에 관한 ETF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관한 ETF, iShares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전체 미국에 있는 ETF 시장에서 무려 8위, 그리고 피델리티의 그런 운용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위를 차지한다라는 게 또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으로 나스닥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규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굉장히 핫한 ETF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너무 이제 GBTC에 관한 유출량들에 관한 걱정들을 하시기보다는 또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지표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들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행을 소화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는 지표였는데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코인에 관한 지출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 관한 움직임들은 역시나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지난 불장 끝자락에 또 들어와서 어느덧 장기 투자자가 되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신규 투자자분들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분들, 단기 투자자분도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좀 오랫동안 이 시장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번 랠리에서의 큰 지출을 보이지 않았다, 큰 매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좀 견고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GBTC,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을 또 시장이 충분히 소화해주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GBTC의 토탈 아웃플로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불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시장의 랠리들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한 기대가 감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가 주목해 볼 지표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 지표를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들어왔었던 GBTC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아웃플로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출량들이 급격하게 늘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ETF 승인 이후에 매도가 가능해지자 이런 유출량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최근에 GBTC에 관한 유출량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지표가 표기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년 이상 된 그러한 지갑, 그리고 또 2년 이상 된 활동들, 3년 이상 된 활동들, 5년 이상 된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마 2년 이상 된 그런 코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여기 서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섹션을 나눈 투자자들의 공급량들이 사실 좀 완만하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2년 이상 된 코인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갔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1년, 2년, 그리고 3년, 5년 된 투자자들의 이제 공급량들이 다 줄어갔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 지표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조금 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1년 이상 된 이제 투자자들을 대부분 우리가 장기 투자자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한 이제 어찌 보면 매도 폭탄이라고 하든지 공급에 관한 과잉들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고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부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시자면은 이 좀 지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전속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시장에 관한 좀 거래량 볼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됐냐? 거래량이라는 건 또 매도가 많을 때도 상승을 하고 또 매수가 많을 때도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높다라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 역시나 이 거래량 역시도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주황색 선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고, 피크 볼륨이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거래량 지표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대규모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큰 가치로 치솟았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거래량, 전속량들에 관한 볼륨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딱 한눈에 보이실 텐데, 이게 거의 지난 불장과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고점을 터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 전속량들이 굉장히 크게 증폭을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글래스노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자들보다는 굉장히 큰 자금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속량에 관한 볼륨치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시점부터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크게 이러한 볼륨을 증가시켰던 요인들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지표들을 같이 보시면은 IBIT,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좀 사들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보다는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에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블랙록이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동향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운용사들과 다른 기관들도 비트코인 사들이고 있는 동향들이 포착된 시점에서 또 글래스노드에서는 이러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매집세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될지의 여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입출금 규모 역시도 68억 달러 상당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입출금 규모는요, 지난 불장의 최고치와 거의 맞먹고 최고치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출금에 관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역시나 이러한 소액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보다는 굉장히 큰손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또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량이 2021년 강세장에 설정됐었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 68거래일 만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 자체의 가격은 현재 이제 지난 불장에 못 미치는 가격인데, 그 입출금의 규모는 지난 불장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어떤 큰 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이런 운용사, 즉 기관들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오래된 투자자들의 견고한 흐름들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지표였고요. 자,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통해서 또 전반적인 수급에 관한 힌트들도 우리가 좀 얻어볼 수 있는 지표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좋은 내용들 또 전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시적인 흐름부터 또 시장에 관한 수급적인 부분들, 또 시장의 이슈까지도 저희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